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뿐 아니라 어떤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학교든 취업이든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에게 이 간절함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일종의 사인을 기다릴 때는 이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함이란 어떤 의미에선 종교적 행위와도 같게 느껴집니다. 분명 그런 심정으로 시편 기도자는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기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함이 처음에는 단순히 내 문제의 해결과 어떤 일들의 진행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다림은 하나님 자체를 향한 기다림으로 정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간절함이 클수록 우리 안에 불순물을 재련하실 필요가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순결해지도록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두던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로 변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지만 사실 아침이 주는 본질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수고로운 내 사명이 끝나는 시간 말입니다. 안식과 진정한 쉼을 주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간절함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벗어남 자체가 우리 간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기다림의 뒤에 내 삶에 찾아오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을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온전한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의 간절함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간절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